술자리가 끝나자 동석했던 다른 여성과 숙소로 가겠다던 김기덕 감독. 그런데 여배우 A씨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방 앞까지만 가자던 김기덕 감독. 방 앞에 도착하자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 강현 씨가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복도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촬영 이틀 안 가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배우가 왜 그런 식이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셨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두려웠죠. 또 배제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에는 들어갔어요. 이어진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저 갈게요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와서 저를 잡고 문 나가서고 자고 가라고 계속 자고 가라고 같이 자자고 셋이 자자고 그거는 성관계죠.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너무나 끔찍했고 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20여 년간 23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의 영화 출연이 확실시 되던 때 그의 은밀한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영화 출연도 불발됐다는 여배우 B씨. 사무실에서는 야 너는 왜 그쪽에서 왜 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거든요. 오빠 그러면 내가 뭐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럼 이거 배역 갖고 왔으면 좋겠냐고.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던 때 김기덕 감독은 매니저 없이 만나자고 했고 여배우 B씨는 별 의심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너가 스스로 X를 본 적이 있냐? 그게 무슨 색깔이었냐? 얼마큼 털이 있냐? 거기 그러면서 손을 넣어서 만져본 적이 있냐? 이런 등등. 그러던 김기덕 감독의 요구. 너희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맛이니? 자식은 만나본 적 있니? 막 이런 거? 나중에는 내가 너의 몸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서 너의 몸을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페미니스트라고 저보고 예. 오히려 여성 영화 여성을 어떤 그런 좀 그럴까요? 아마 한국 감독 중에 여자를 가장 섬세하게 그리는 감독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물론 배우들과 전 스태프들이 촬영 기간 동안 한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그 합숙 장소가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숙 장소가 무슨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하이에나처럼 김기덕 감독님, 조재현 배우, 조재현 씨 매니저 이렇게 세 명이 하이에나처럼 방문을 그렇게 조재현 씨가 두드렸어요. 그리고 방 전화로도 전화를 하고 왜 지옥 같으냐면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 김기덕 감독님 조재현 씨 중에 누가 찾아올지 모를 그 불안감이 너무 무섭고 지옥 같은 거예요. 김기덕 감독은 대본 회의를 한다며 여배우들을 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잦았다고 합니다. 김 감독 방에 갔다가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방에 가면 다른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다녀 그 배우가.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나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안에 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늘 몸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항상 몸싸움을 그래서 몸살이 났어요. 몸싸움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하니까 늘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게 그냥 영화보다 그게 목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몸싸움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고 무섭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방으로 이제 불러서 저를 성폭행하셨어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며 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을 침묵하던 그는 지난 2월 24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이다. 상처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드라마에서 하차하겠다는 내용. 사실을 근거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약간 패닉 상태예요. 네.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전 죄인이라고 사과문 그대로 맞고요. 맞는데 근데 지금 들려오고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제가 일단 사실과 다른 것들로 왜곡돼서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강압적으로 성폭행 강간범이잖아요. 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은혜를 이렇게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전 너무나 조재현 씨는 뭐 성폭행은 절대 없습니다. 여부도 당하고 나서 이게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죽고 싶지? 상속법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구나. 이거는 그냥 묻지만 언제예요? 잠시 따라 들어온 거예요. 피해자들은 계속 그러면 가죠. 금방 끝나요.